우리는 펭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남극에 사는 귀요미, 쇼다리의 대명사, 날지 못하는 새,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우리들의 편견일 뿐. 오늘 여러분의 편견을 깨줄 펭귄에 대한 팩트 10가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 세상엔 펭귄 말고도 날지 못하는 새들이 여럿 존재합니다. 타조나 키위새는 너무 유명하죠? 날지 못하는 앵무새인 카카포도 있고, 타조 다음으로 무거운 화식조, 뜸부기 까인 타카의 등도 날지 못하는 비운의 새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눈보라치는 추운 남극 대륙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알을 낳고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먹이를 잡는 펭귄의 모습. 아마도 우리 대부분이 떠올리는 펭귄에 대한 이미지일 텐데요. 하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의 펭귄들일 뿐입니다. 실제로 추운 남극에 사는 펭귄은 18종 중에 단 6종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남미 등에 흩어져 살고, 어떤 녀석들은 먹이를 구하러 적도 근처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덩치가 작을수록 따뜻한 곳에 살고, 덩치가 클수록 열을 잘 보관해서 추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펭귄이란 이름은 원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옛날 옛날 북극 주위에 날지 못하는 비운의 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녀석들에게 흰머리라는 켈트어 펭귄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죠. 하지만 인간들은 이 녀석들의 고기와 기름을 얻기 위해서 무분별한 남획을 시작하였고, 결국 1844년을 마지막으로 지구상에서 멸종하고 맙니다. 훗날 남극 주위에서 이 펭귄과 비슷한 생김새의 날지 못하는 새를 발견하자 사람들은 이 녀석들에게 펭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펭귄들이죠. 북반구에 사는 원래 펭귄이 멸종했던 데에는 유난히 사람을 안 무서워했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가도 도망가지 않고 무자비하게 포획하기가 쉬웠죠. 이러한 특성은 지금의 남극에 사는 펭귄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보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스스럼 없이 다가오고, 어떤 녀석은 사람을 자신의 짝으로 착각해서 구애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왜 남극의 펭귄들은 북극의 펭귄들과 달리 멸종하지 않았을까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녀석들의 고기는 지독히도 맛이 없다고 전해지고, 그 덕분에 멸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덕의 성지 일본에선 오덕이 되어버린 펭귄이 등장해 화제입니다. 훔볼트 펭귄인 그레이프가 그 주인공이죠. 사실 그레이프에겐 10년간 사귄 미돌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수컷과 바람이 나는 바람에 그레이프는 보기 좋게 차이고 말았죠. 그런데 그레이프는 운명적으로 후루루 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후루루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펭귄 캐릭터인데요. 그레이프와 똑같은 훔볼트 펭귄으로 등장합니다. 때문에 동물원에선 훔볼트 펭귄 우리의 후루루의 간판을 세워줬던 것인데, 이것을 발견한 그레이프는 마치 영혼의 동반자를 만난 것처럼 주위를 돌며 구애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이 둘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최근까지 이어졌는데요. 안타깝게도 얼마 전 그레이프가 2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일본 각지에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는 중입니다. 펭귄을 쇼다리의 대명사라고 생각하셨나요? 노노! 여러분은 지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펭귄은 몸속에 자신의 다리를 숨기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 펴면 몸 길이의 절반가량을 다리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다리 짧은 사람을 놀릴 때 펭귄 같다고 하는 건 펭귄에 대한 신뢰가 되니까 다른 동물들을 사용해주세요. 2008년 영국의 BBC가 펭귄에 관한 매우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나르는 펭귄을 찍는데 성공한 것이죠. 사람들은 BBC의 놀라운 특종을 보고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곧 영상의 게시 날짜를 보고 이것이 거짓임을 눈치챘죠. 영상의 게시일은 3월 31일, 바로 만우절의 전날이었는데요. 만우절을 맞이해서 BBC에서 준비한 아주 깜찍한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펭귄은 날지 못합니다. 아셨죠? 친구들에게 티슈 박스에서 봤는데 펭귄이 난데 라고 하시는 분들 제발 없으시길 바랄게요.
브라질에 사는 주황 씨는 해변을 산책하다가 기름에 빠져 호적거리는 펭귄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곧바로 펭귄을 구조해서 집으로 데려가 깨끗이 씻기고 맛있는 먹이도 주었죠. 그리곤 징징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야생의 펭귄을 집에서 기를 수는 없는 법. 다시 징징이를 바다로 돌려보냈는데요. 돌려보내는 족족 주황 씨의 집으로 다시 찾아왔고 보트를 타고 먼 바다까지 나가서 돌려보내봤지만 이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징징이는 남미 남쪽에 서식하는 마젤란 펭귄인데요. 먹이를 구하러 종종 브라질까지도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인간과 펭귄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는데요. 1년에 8개월은 주황 씨의 집에서 머물고 나머지 4개월은 야생으로 돌아가서 활동한다고 합니다. 두 분 예쁜 사랑하세요. 펭귄을 이용해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펭귄 북스의 설립자 앨런 레인입니다. 그 전까지 책이란 건 두껍고 딱딱한 표지에 비싸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앨런 레인은 이러한 편견을 깨뜨리고 세계 최초로 가볍고 얇은 표지에 가격도 확 낮춘 문고판 책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책의 로고로 펭귄을 사용하죠. 처음엔 책 가격이 너무 싸다는 이유로 서점에서 외면당하고 판로조차 찾지 못해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죠. 책은 날개 놓친 듯 팔려나가고 펭귄 북스를 세운 지 한 달 만에 100만 부를 팔아버리는 기염을 토하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펭귄이 곧 문고판 책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초딩들의 우상, 초통령 뽀로로가 사실 펭귄이었다는 건 이젠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특유의 귀여움 때문에 여러가지 캐릭터로 많이 활용되는 게 바로 펭귄인데요.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에 나오는 엉뚱한 사총사, 펭귄 특공대는 주인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보다 더 큰 인기를 얻어서 펭귄 특공대를 주인공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이 따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클레이 애니메이션 월레스와 크로밋에서는 머리에 고무장갑을 쓰고 범죄를 저지르는 악당역을 맡기도 했고요. 영화 배트맨에선 어릴 적 엄마에게 버림받은 기형아 펭귄이 등장해 배트맨과 대립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귀여운 이미지부터 무서운 악당의 모습까지 함께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될까요? 자, 오늘은 펭귄에 대한 10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잊지 마세요. 안녕!